같이 볼게요. 찍어요. 어차피 2분은 지났으니까. 자, 예야 예와 like 마찬가지로 이랬네요. 많은 실수나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읽어내려가는 내용들은 전부 다 unexpected예요. 다 결과물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거의 다 unexpected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면 irrational이에요. 자, 비이성적이야. 자, 여기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뇌는 이러기로 되어 있어. 자, 여기를 딱 읽어보니까 좋은 거야. 그럼 여기 나쁜 걸로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이 글은. 한번 볼게. Evolutionary benefit이야. 우리나라, 우리 인간은 진화를 이렇게 했어. 방금 말한 거하고 똑같아. 겁쟁이가 좋은 거야. Evolutionary, 진화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인간은. 아까 봤던 이네이드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우리는 이득을 받고 살아. 그게 get out of the way of the approaching danger. 자, 내게 다가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 길에서 내가 빨리 즉시 벗어나야 돼, 지금.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이게 굉장히 strong해, 강해서 natural selection, 즉 생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연 도태를 말하죠, 생존. 우리 셀렉트 배웠다. 선택은 버리는 거하고 또 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나를 버린다는 것은 자연이 나를 선택하면 사는 거고 자연이 날 버리면 도태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자연 도태, 자연 선택 이런 표현 다 씁니다. 인도우는 기브예요. 우리 했죠? 트리뷰라고 인도우하고 그랜트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 주다라는 표현으로 잘 쓰여요. 따라서 자연 도태, 생존은 우리에게 뭘 줬다? 이런 뇌를 주셨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뇌. 근데 그게 베너핏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생존이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 인간은.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긍정이 맞는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인간이 살아남았다야, 결론은 이게. 그러면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어떤 뇌를 주신 거야? 진화가. 피하는, 도망치는. 찌질. 도망치는 찌질한 거. 뭔가 조금 이런 걸 주셔야 돼요. 인간의 뇌는 명석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야지 좋은 거라고. 그게 전체적으로 좋은 거라고. 이게 우리는 이 바이어스 에러야. 봐봐. 여기 위에 거 조금만 볼게요. 뭔가 비이성적이에요.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루밍이 뭔지 아세요? 룸. 그러니까 이거는 룸이 아니죠. 저 밤하늘에 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밤하늘에 펴. 약간 이런 느낌이 루밍이에요. 이렇게 이게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거. 자, 그러면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걸 보고 우리는 저게 뭔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어머나 하고 피한다. 인간은 겁쟁이라고. 루밍한 것이 결국에는 자세히 보면 꽤나 똑똑한 일이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실수고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희미하게 들릴 뿐이야. 야, 귀신 소리 안 들었냐 방금? 아니, 잘 들려도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듣고 있어 지금. 야, 무슨 소리 나지 않았냐? 이게 인간한테는 겁쟁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좋다 나쁘다? 좋다. 똑똑한 짓이라고. 그게 그런 뇌를 주셨다고. 예를 들면 라이너스 멍키 같은 이런 애들은 결국에 얘도 이제 예를 들면 비유법 예시를 든 거죠. 일부러 실수해요. 실수를 일부러 한다고. 조금만 바스락 해도 어머나 하면서 도망간다고. 그냥 바람소리인데. 그게 바로 미리, advance, 미리죠. 발전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도 있죠. 미리, in advance. 미리 워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장착돼 있죠. 이게 바로 결국에는 self-production이에요. 나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거다. 즉, 무엇을 providing, individual, 인간에게 무엇을? margin of safety예요. 안전에 대한 margin. 여지. margin이 요만큼이란 뜻입니다. 모서리. 끝에 부분.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럴
부분을 조금 준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언제 우리가 뭘 맞닥뜨렸을 때 잠재적 위험 다가오는.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뇌는 어떤 뇌다? 일부러 보고 듣는 것을 세상을 어떻게 본다? 일부러 틀리게 봐요. 일부러 에러로 본다고. 일부러.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인텐셔널 에러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번가 geared. 자, 우리는 장착했죠. evaluate. 자, oral. precise. 아니라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요. 죽으려는 자 살아버리네. 안 된다니까 이거. 이거 역설이라니까. 자,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rational을 ineffective decision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 이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얘는 rational decision. make rational. 아,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이지만 비효율적 decision. 합리적 아니다니까. 이거는 지금 형용사를 가운데에 그냥 동사 목적어 하나예요. 얘를 이렇게 만들면 정답이 될 것처럼 보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합리적이지만 비효율적인.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리겠구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죠. 얘는 맞는데 얘는 틀리죠. 근데 그게 한 동사였죠. 이거 오용식 아니에요. 오용식이면 정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자, prompt us to. 뭣뭣을 유발하다죠, prompt. 우리가 overlook, 간과하는 거죠. 위험성을. 정반대네요. 정반대. accurate detect. 아니라니까. detect를 일부러 실수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나한테 이로우니까. 괜찮죠?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매우 흡사하네요.